아이 넷을 키우며 환자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의 저자 김진영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는 그는 행복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행복은 뭔가를 늘리는 것이 아닌 줄일 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이비인후과 의사 김진영 저자가 말하는 줄일수록 행복해지는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 줄이기. 대부분의 질병은 많이 먹어서 발생합니다. 매일 산의 진미를 먹었던 왕이나 부자들이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다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망가질 확률이 높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위인 미토콘드리아는 화학적 에너지인 ATP를 생산하는데 우리 인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정이 넘을 정도로 많지만 넘쳐나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활성산소를 만들어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2. 약 줄이기. 약은 독이다.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양리학 시간에 들었던 말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의사보다 앞서 유명인들이 한다는 치료법이나 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면역력을 기르려면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3. 환경오염 줄이기. 아이가 내신 우리 집에는 하루도 택배가 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도 엄청납니다. 이 쓰레기는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은 물론이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그러한 기술로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4. 지출 줄이기. 현대사회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돈 문제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투자를 해서 불리려고는 생각하지만 지출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작은 것부터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을 잘 활용하면서 저축과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쉽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5. 사교육 줄이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공부를 시키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인데 거꾸로 아이들은 이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을 조금 줄이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6. 부동산 투자 줄이기. 각종 뉴스에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요. 하지만 집은 비생산적인 자산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관리비가 더 나오고 세금도 더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이 어려워진다면 현재의 삶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잠이 더 잘 오거나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지내느냐가 행복과 더 밀접할 것입니다. 집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가족이 함께 가꾸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재충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7. 불안감 줄이기.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불안 요소였다면 요즘은 코로나19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코로나19로 병원에 환자가 줄어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없는 시간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
마음의 안정이 돌아왔습니다. 불안할 때는 이처럼 평정심을 찾는 작은 노력들을 해보세요.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8. 스트레스 줄이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생명을 갉아먹는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찾는 환자들 중에는 가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언제나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9. 나쁜 습관 줄이기. 쉬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바쁘면서 지루하고 지루한데 무언가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TV를 멀리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보세요. 나쁜 습관을 줄이고 내게 좋은 것들만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여유로운 삶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 행복에 대한 기대치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 아픈 환자들이 줄어들어서 손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한결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에 크게 거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한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